스토킹 대회. 토몽카 친구들이 이상한 그림 쪽지를 보고 있네요. 그림 쪽지에 표시된 곳으로 가보니 악동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악동카들이 해머킹 놀이로 토몽카들에게 대결을 신청하네요. 우와, 레이먼의 점수가 550점이 나왔네요. 레이싱 악동카의 점수는 600점. 레이몬보다 높게 나왔네요. 다음 토몽카 선수는 픽트몬. 이야, 픽트몬 점수는 730점이에요. 정말 높은 점수네요. 철가면 악동카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높게 점프하네요. 910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힘하면 역시 밀리몬이죠. 밀리몬은 과연 철가면 악동카의 점수를 넘을 수 있을까요? 45점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죠? 스프링 악동카가 반칙을 했어요. 반칙은 안 돼요. 공정하게 대결해야죠. 마지막 순서인 미니몬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어? 일렉몬에게 좋은 생각이 있나 봐요. 우와, 이번에는 토모카 친구들의 멋진 합동 작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미니몬, 정신 차려야 해요. 과연 미니몬의 점수는 얼마나 나올까요? 우와, 945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토몽카 친구들이 서로 힘을 합쳐 멋지게 해냈어요. 정말 잘했어요, 토몽카 친구들.